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이죠. 이 대표 오늘은 물론 이번 주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단식 5일째를 맞아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내일부터 공개 발언을 줄일 방침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일본, 중국 해양 전문가들과 화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날짜에 맞춰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이 대표가 갈 수 없다는 근거로 됐던 일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주는 검찰에 출석할 수 없고 다음 주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단식 5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내일부터 공개 발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단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력이 많이 손상되고 있고. 단식 농성장에는 지지자들과 야권 원로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400번이나 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겠죠. 당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일의 뉴스 최수연입니다.